APS 니코르 200에서 500mm f/5.62 EDVR 렌즈는 새로운 니콘의 초망원 줌 렌즈가 되겠습니다. 고급형 줌 렌즈에 속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AF 모터에는 SWM 초음파 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제본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링 타입 방식의 고급 SWM 모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가적으로 고급 렌즈의 사용이기 때문에 AF와 MF를 전환하는 레버 하단에 모든 촬영 거리와 무한대에서 6m까지 포커스 리미트를 설정할 수 있는 레버가 스위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설정했을 때 보다 더 빠른 AF 속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포츠라든가 조류 촬영 등 원거리 촬영에 집중했을 때보다 더 빠른 AF 속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먼저 풀 모드 상태, 최단 촬영 거리는 2.2m가 되겠는데요. 전구간에서 먼저 풀 모드 상태에서 초점 거리별 간단하게 AF 속도를 거리계층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데물렌즈 앞캡을 설치해서 최단 거리와 무한대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mm 구간입니다. 300mm 구간입니다. 400mm 구간입니다. 500mm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단 촬영 거리가 2.2m로 초망원 렌즈 특성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빠른 AF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포츠 촬영이나 조류 촬영에서 상당히 쾌적한 사용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망원 촬영에서 보다 더 AF 속도가 떨어지는 특징은 뭐 모든 카메라의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나 500mm의 초망원 영역에서도 그 AF 속도 저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해당 렌즈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무한대부터 6m까지의 구간으로 설정했을 때의 AF 속도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mm 구간입니다. 300mm 구간입니다. 400mm 구간입니다. 500mm 구간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커스 리미트를 6m에서 무한대로 설정해 놓게 되면 더욱 현저히 더 빨라진 AF 속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촬영 구간 자체를 더 짧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른 AF 속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조류 촬영이나 스포츠 촬영 등 해당 렌즈에 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빠른 AF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AF 속도에 있어서 제품 특징에 걸맞는 빠른 AF와 조용한 구동 소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성능의 렌즈로 평가합니다.